부산 진구의 한 과도교에 1년여 동안 무려 13차례나 차량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는데 관계기관들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과도교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동시에 끼이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기찻길 밑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속칭 굴다리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과도교에서 발생한 사고만 모두 13건에 이릅니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교의 높이를 올리거나 도로 자체를 낮추는 방법뿐입니다. 실제 버스가 과속교 밑을 지날 때면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현재 높이가 3.2m였는데 최소 4m, 최대 4.5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를 관리하는 철도청과 도로 관리 주체인 부산시와 부산진구청 등 관계기관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확보 방식을 놓고 관계기관들은 대립각만 세우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도로 자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지자체는 과도교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지난 16일 관계기관이 모였지만 전광판과 차량 높이 제한 시설물 추가 설치 등 미봉책만 내놨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사이 시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흘러TV 뉴스 김한식입니다.